자, 그래서 이제 3.1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. 그 준비 과정이 대단해. 드라마예요. 와, 준비 과정이. 그 교과서에 보면 3.1 운동을 촉발했던 네. 그 어떤 배경이 되었던 분들이 종교계 대표 33인 나오죠. 네.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당시 민족 대표 34인이 전원 종교인들이었어요. 왜냐면 그 일제강점기에 모여야 거사를 도모하는데 모일 수가 없는 거야. 그런데 합법적인 모임이 교회야. 절이야. 그래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민족 대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.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왜 함께 할 수 있었을까? 역시 학교라는 것이 합법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종교인 대표와 학생 대표들이 거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처음엔 따로따로 준비를 했대요. 따로따로 준비하다가 3.1 운동 8일 전에 그 소식을 들은 거야. 서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맨 처음. 그때 이제 바퀴도라는 학생이 네. 기독교계하고 연결이 되면서. 아~ 네. 중간에 그런. 아~ 네.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따로 할 게 아니라 그 우리 학생들 3월 1일 날 거사 우리 어른들하고 함께 하고 뭉쳐야 살 거 아니야. 라고 해서 3.1 운동 8일 전에. 8일 전에 뭉쳐요. 네. 민족 대표와 학생들이 손을 맞췄대. 극적으로 됐네. 제가 선녀들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. 누구죠? 바로 이완용. 불사조 이완용, 이지용, 이근태, 박재성, 권중현. 노래로 외웠어요. 노래로. 요새 뭐 이번에 기생충에도 나왔다시피 윤덕영, 민병석, 이완용과 이병무, 고영희, 박재순, 조중조민이. 이완용의 이름을 제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완용한테 3.1 운동에 어떤 제안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얘기를 우리